그 관리는 박근혜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그 근기가 그이 자식들 중에서 그 자식들이 지금 대통령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보고 왔느냐? 엄청난 거를 겪으면서 온 거예요. 이게 일반 백성은, 일반 국민들은 겪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온 겁니다. 그럼 어떤 자는 나의 근기로는 이기내지 못해서 틀어질 것이고, 어떤 자는 이겨서 지금 움츠러들 것이고, 어떤 자들은 그냥 벗어나려고 도망갈 것이고, 어떤 자들은 이걸 이겨 나온 자가 있을 겁니다. 박근혜는 이겨 나온 자지, 그 엄청난 이 시대 속에서 내 거를 지금 이겨 나오는 데는 너는 성공을 낸 사람이에요.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성공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, 내가 훌륭한 일을 해냄으로써 이제 비로소 내가 내 동생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, 내어그저이 식구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. 네가 훌륭한 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설득을 한다라고 해서 들을 것이냐? 이 일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동생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바르게 잡아줄 수도 있고, 지금은 내가 이내 동생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게 미치지를 않은 것도 현실이다.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 동생들은 돌아온다. 요거죠. 내가 잘못 살면 분명히 내 말은 안 들을 것이고, 내가 바르게 산다면 내 말을 듣게 된다. 그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을 지금 이 사회에 가리켰는가?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만져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갖추어야 됐고,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알았고,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도 알았고, 그 안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는 것이지. 지금 아직까지 만질 때가 아니었었습니다. 만지면 역효과로 돌아가요. 더 빼딱하게 간다는 얘기죠. 그걸 보면서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, 너를 성장해 왔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.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는 너가 공부한 것이 되는 거고, 이 사회를. 이제 공부를 다 했다면 네 자리에 갈 것이니, 이것이 너가 지금 대통령 자리입니다. 이까지 가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를 따를 사람이 있고 너를 등돌릴 사람이 이제 나온다. 네 동생뿐이 아니고 국민들도 너를 등돌릴 사람이 이제 나오고, 이제 내 품으로 들어올 사람이 이제 나오는 것이지, 당신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러게, 우리가 왜그 당에 어려울 때마다 나서 갖고 일을 많이 했다 그러죠? 그건 당신은 일한 게 아니에요. 착각을 하면 안 돼. 이런 데 자만에 빠진단 말이죠.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걸로 나도 들어가서는 안 돼.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 안에서 내 공부를 했음이지. 그런 기회를 주어서 나는 감사한 것이고, 이런 거를 한 번씩 해봄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. 아직 나의 일은 한 것이 아니에요.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머물 사람이에요. 하지만 이 내가 대권 주자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너는 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네 자리까지 왔다.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네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는 것이지, 아직 너는 인생을 시작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본인이 바르게 이 무언가를 잡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것을 누가 일깨워주고 너를 이렇게 지금 무언가를 잡아준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? 대처는 왜 하느냐, 이 말이죠. 내가 나온 가정이 분명한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내 동생도 불쌍고, 우리 국민도 불쌍고, 모든 이런 아픔이 내 주위에서도 있었고 우리 국가에도 있었다, 이 말이죠. 인류 사회는 이런 아픔이 없느냐? 내 동생을 바르게 하기 전에
이 사회의 이 환경을 바로 나가면서 내 동생은 스스로 고치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? 이런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렇게 지금 내 동생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.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때지. 나라를 바르게 잡으면 내 동생은 저절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과거에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정리하면서 이거는 저절로 제자리가 잡혀요. 그 당시에 누구를 맡겼던 이 나라에 이 바르게 이끌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. 시대적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방편으로 필요했던 이는 모순들이었었으니까 오늘날에 그걸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. 이는 기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지금 이제 그는 동생들 뭐 이런 거로 이야기하는 거죠. 크게 풀어서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던지고 말아요. 그걸 뭐가 어떠니 말 대꾸 했다가는 이제 얻어 걸리는 거야 이게. 네가 작은 데서 걸리냐 안 걸리느냐를 지금 이 실험 무대에 올라오는 거예요. 여기에 지금 말을 한마디 잘못 뒷부리면 너는 확 말려 들어가. 큰 걸 설계해 나가야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집안에 뭐 집안을 바로잡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. 세상에 한 일이 없는 게 집안을 어떻게 바로잡아? 세상에 큰 일을 하면 집안은 덤으로 잡히는 거예요.